한글 버전 나왔더라고요, 트레일러. 새로운 저주가 골마오르며 이 땅에 타락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합니다. 당신의 도움을. 저는 이거 보고 얘네가 아직 조금 테마 시즌에는 적응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트레일러의 내용이 아기종자 새 시즌이 시작한다잖아요. 근데 게임플레이 영상을 보여준 거랑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이거 말고 하나 좀 더 내줘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시즌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POE 영상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오피셜 트레일러 3개월 전에 뭐 하나 나온 게 있네. 1분 51초잖아 얘네 트레일러들 보면은 이번 컨셉이 뭔지 보여주면서 시즌 콘텐츠를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보여줬죠. 이것도 디아포는 있죠. 뭐 지하실 들어가서 몬스터를 잡고 이런 거 콘텐츠에서 이렇게 몹을 잡습니다 이런 거 일단 소개해주고 유저들이 유추를 할 수 있게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얘네 보면은 이렇게 해주잖아. 이거 뭔 아이템을 사용했을 때 뭘 사용하면은 뭘 패시브가 있고 뭐 이거 콘텐츠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한 번씩 보여줘요. 그냥 맛보기로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맛보기. 아 이런 게 있어요. 패시브 이렇게 강화할 수 있어요. 님 콘텐츠 즐길 때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뭐 개발자 라이브에서 잠깐 나오기는 했죠. 심장의 아이템 위력이 존재하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조건으로 발동을 하면은 뭐 데미지를 준다 이런 거 하나만 딱 한 개만 보여줬어. 32개인가 라고 했는데 신규 아이템도 좀 보여주고 어? 이번 컨텐츠에서는 이런 걸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영상에서는 이런 영상이 하나 나와줘야 돼요. 디아블로도 트레일러 이렇게 띡 하나만 타락한 자들을 쓰러뜨려 그래서 30초짜리 이렇게 영상 하나 띡 하나 던져둘 게 아니라 32개의 심장 중에 두세 개 정도라도 보여주고 신규 추가되는 위상 하나 보여주고 뭐 그런 거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저거 보고 이거 보니까 졸라 현타모잖아. 야 너네 이거밖에 못하냐? 근데 이 아기 종자 시즌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목표로 파밍을 해야 되는지 살짝 맛보기라도 조금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심장 옵션이라도 좀 공개를 해줬으면 어땠는가 싶은데 뭐 있는 게 없어. 그냥 오픈해가지고 직접 주워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약간의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기 종자 시즌에 아이템 추가가 많아요. 심장, 보석을 대체할 아이템 32개, 신규 유상, 신규 고유 아이템. 근데 인벤토리 문제랑 창고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있죠. 심지어 저 심장 같은 경우는 그 개발자 라이브 스트리밍 봤을 때 아이템 칸을 한 칸씩 차지해요. 한 칸씩.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창고 아직도 고려 중이라고 하죠. 당장은 힘들다라는 포지션인데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 공룡 빼면은 보통 그렇죠. 네, 공룡 빼면은 뭐 한두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별로 뭐 한두 개에다가 공룡으로 알고 있고 신규 고유 아이템은 희귀 고유 하나 추가되고 나머지 것들 뭐 이렇게 알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아기 종자 시즌이 프리 시즌보다 파밍하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기약이 없는 희귀 고유보다 심장 파밍에 악세 먹는 재미? 요거 하는 게 솔직히 더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파밍하는 재미는 프리시즌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 다 좀 많이 떠나가고 있다. 슬프게도. 시즌1이 잘 돼야 앞으로도 잘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잠깐 언급을 좀 할게요. 포브스에서 인터뷰를 했죠? 아직 우리 게임 갓게임인가봐? 그지? 구글 크롬으로 키시면 여러분 이게 다 번역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한 우버 고유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희귀 고유를 언급하는 것 같거든요. 뭐 샤코, 둠브링어, 뭐 할배검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보면은 이 시즌1에 이제 추가되는 건 32개의 직업별 심장 능력, 중립적인 능력이 있고 직업 특성이 혼합돼 있다. 그러니까 하트 소켓은 보석 소켓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사용할 수 있고 하트 소켓은 보석이 예외, 시즌의 일반 소켓으로 전환됨. 뭐 이거는 이미 밝혀진 내용이잖아요. 여기 이제 불타고 있는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시즌 시작과 함께 너프가 조금 있을 예정.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모든 것을 버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너프를 좀 대야 된다
다음에 이번 시즌에 한 개의 우버 유니크가 추가되는데 이게 이제 희귀 아이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희귀 아이템이 있는데 이 드랍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얻을 기회를 추가하는 건 쉽지만 일반적인 걸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미래에는 드랍률이나 획득 경로가 지금처럼 희귀하지 않을 수 있다. 미래에는. 인터뷰 내용이 조금 달라졌죠. 나는 왜 수많은 유니크 아이템이 위상에 비해서 약하다고 느끼는지 물었고 그들은 유니크가 측면의 쌍을 이루는 전설보다 반드시 궁극적인 수준의 장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빌드와 함께 밀어넣어야 된다. 근데 특정 빌드에 같이 밀어넣을 수 있는 고유템이 몇 개 없는데 애초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디아블로4 오픈할 때 뭐라 그랬나요? 고유 아이템은 빌드를 변경할 정도로 강력한 아이템이라서 획득하기가 되게 어렵고 먹는다면 빌드 전체를 드러내고 바꿀 것까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근데 이번 인터뷰의 내용이 살짝 바뀌었어요. 여기서도 좀 짜증나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잘 모르겠는데 뭐 모든 아이템이 다 쓸모있는 아이템이어야 된다는 아니지만 지금 디아블로4에서 떨어지는 유니크 아이템들은 대다수가 쓰레기죠, 대다수가. 직업별로 가지고 있는 직업 고유 아이템만큼은 그 직업군이 빌드로 채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게 문제 아닌가 싶어요. 공용 아이템은 쓰레기일 수 있어. 그래, 공용 아이템은 안 좋을 수 있는데 직업별로 가지고 있는 직업 고유 아이템은 분명 강력했어야 되지 않나. 대다수의 직업군들이 쓰레기라는 게 문제지. 여기에는 딱히 언급이 없는데 제가 사실 이 포브스 글을 보러 온 거는 뭐 때문에 봤냐면 뭐 그냥 그런 글을 봤어요. 뭐 이게 진짠지 아닌지 제가 팩트체크는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거 때문에 봤어요. 인벤에 있었던 글인데요. 여기 이제 조셜리 디렉터 피셜 우버 고유 드랍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적혀있죠. 100만분의 1. 이제 앞으로 100만분의 1보다 희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디아블로2에서 티렐 권능이 100만분의 1보다 더 될 건데 이거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죠. 레딧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칼란드라의 걸 POE에서 50개를 먹을 때쯤에 하나 뜰 확률이랑 비슷한 얘기가 있대. 이게 매찬 0% 기준으로 볼게요. 보스로 보면은 헬 바알이랑 헬 나락만 줘. 확률이 이거야. 0이 5개. 디아블로2가 나온 지 20년 됐는데 아직도 못 먹었다는 사람이 있어. 헬 바알을 27만 4,892마리를 잡아야 한 개 먹을까 말까. 이거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야. 한 개 먹을까 말까 하는 건데 이런 유니크 몬스터를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숫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확률 이런 아이템인데 베르가 0.000023. 근데 베르 하나 먹기도 힘들잖아. 근데 베르 하나 먹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거야 얘네 말은. 뭐 레딧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 레딧을 제가 확인하러 가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아이템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디아블로4에서는 저 희귀 고유들이 엔드기어잖아, 엔드기어. 사실상 가능성은 없다라고 알게 되면은 이게 좀 파밍할 의욕이 꺾이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뭐 희귀 고유니까 그렇게 생각하자고 하면 생각할 수도 있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치기에는 아이템 밸류가 너무 파멸적이잖아.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기존의 고유템들이 얘네 성능의 뭐 절반만큼이나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좀 박탈감 같은 게 조금 덜할 텐데 사실상 먹을 수 없는 확률에 존재하고 있다. 나중에는 바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으로는 많이 부정적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확률이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희귀 고유를 먹기 위해서 무한한 파밍을 하는 것도 디아블로4의 매력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적당한 선에서 노려볼 수 있는 선에는 존재해야 되지 않나. 아니 하다못해 3개월 내내 뭔가 열심히 하면은 이 안다리엘 뚜껑 같은 경우에 뭐 안다리엘 뚜껑에 파편을 모아가지고 교환을 할 수 있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맛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도 존재하던가. 이게 POE의 점성 카드죠? 모르겠습니다. 뭐 다 생각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겠죠. 시즌 1 뭐 프리시즌부터 벌써부터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좀 어이없긴 한데 내가 뭔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지. 근데 이런 게임을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는 닿을 수 없는 아이템을 먹고자 하는 의지는 보통 꺾이더라고요.